오늘 안녕하세요. 자기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디 가세요? 출근을 되게 프리하게 하시네요. 혹시 괜찮아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 잠깐 시장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용래입니다. 용래 씨. 네네. 전체적으로 좀 시간도 그렇고 좀 약간 프리한 그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그 게임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 아니세요? 아니고요. 네, 직원입니다. 아 직원이세요? 네네. 직원이신데 이게 9시 20분인데요 지금요? 아 평소보다 오늘은 조금 일찍 가는 편인데요. 네? 저희... 아니 지금 몇 시인데 9시 20분인데 일찍 가는? 저희 회사가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율 출근이거든요. 그 이후에 8시간 근무하고 퇴근.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8시간만 네, 근무하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자율 출퇴근이 이게 이제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많이 못 만나 뵌 것 같아서. 네, 최근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습니까? 자율 출퇴근이 훨씬 나으신가요? 네, 훨씬 좋아요. 딱 출근 시간 정해져 있으면 뭐 지각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약간... 아, 잠깐만, 그 셰프님 그분 많이 닮으셨네. 이거 뿌리시는. 아, 최현석 셰프님. 최현석 셰프 좀 있죠? 뱉어 했는데. 최현석 셰프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앞에 많은 분들 계신데 다 출근을 안 하신 건가? 아, 그러게요. 아는 사람 없네요. 아니, 어떻게 출근. 부럽다. 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반바지 입으신 분도 회사 출근복입니까? 네. 무슨 회사 다니신데요? 네. 게임 회사가 다들 이렇게 복장이 자유로. 약간 휴일날 복장이신데 이게 좀. 아, 그렇게 입고 가도 돼요? 이말 잘합니다. 맞아. 정답이네. 그럼 혹시 게임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게임 기획자고요. 기초적인 설계나 뭐 이런 작업합니다. 아, 그럼 혹시 그 월급에서 어떤 부분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세요? 용래 씨는? 저요? 외식비. 저녁에 사람들하고 이제 퇴근하고. 아, 거기가 좀 네,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먹고 더치페이 문화도 좀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사더라도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추석 때. 아이고 죄송해요. 추석 때. 아이고 죄송해요. 때렸어요. 모기. 때렸어요. 아니, 모기. 잡았어. 피 빠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잡았어. 이거는 용래 씨구만. 이 피를 빨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 피를 빨고 있었어. 이거는 용래 씨. 제가 진짜 신뢰를 무릅쓰고 천명이지만. 아 죄송합니다. 사실 요 우리가 쓰는 뭐 이렇게 요즘 그 신조어들 많잖아요. 게임에서 나온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뭐 지지? 예? 지지. 이제는 지지가 졌다 아닌가? 네네 굿게임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어그로를 끌다도 사실은 끌다도. 그 게임 용어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네네. 있는 걸로 알고 뭐 있습니다. 탱킹하다 뭐 이런 것도 흔히 탱킹은 네. 뭡니까? 이런 건 잘 안 쓰시나요? 탱킹 뭐예요? 몸빵하다, 탱킹하다. 게임이 아니고 방송을 하시니까 방송을 하셔도 이제 예를 들어 막 재미없게 하셨어요 조태우 씨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가 네.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네. 유재석 씨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어그로를 이제 조세호 씨가 가져가는 거죠. 그 탱킹하다. 네네. 다 잘못된 걸로 욕을 다 자기가 먹었을 때 그걸 그 주에 탱킹하다. 네네. 탱킹하신 거죠. 그러니까 탱크처럼 내가 몸으로 다 그거를 방어했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은 아이템 한번 제가 샀어요 얼마 전에 사고 사실은. 너무 급해서 또 사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근데 못 사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흥분해서 살 수도 있으니 네. 좀 가라앉히고 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거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흥부가 왜냐면 내가 너무 흥분해서 또 바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걸 좀 방작이 돼서 아니 근데 요즘 저도 그 우리 조셉과 같은 게임을 하지만 이건 진짜 안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사는데 저희도 특가 나와야 네. 사거든요. 저는 언제 사냐면 예, 특가 나오면 특가 아니면 안 사요. 저는 맨정신에 안 사고 네. 술 취했을 때만 삽니다. 집에 갈 때 취했을 때 그때 아니면 못 써요. 그리고 이게 또 대전을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또 사야 돼. 안 그러면 내 감정을 표현을 못 해. 막 너무 좋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성원 하나 뿌시니까 재석이 형이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이모티콘 하나 뿌시더라고. 화났다는 거. 이제 지면은 상대방에서 이모티콘 막 하하하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또 게임업계 계시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실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축키는 뭐가 있을까? 단축키. 저는 실행 취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책을 해요, 혼자서 많이. 네. 컨트롤 S. 시간이 지나면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았던 기억들을 항상 저장해두고 이 저장된 순간을 불러오고 싶어가지고. 새로 고침? 그냥 지금 못해본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돌리기? 상아 아빠를 만나기 전으로. 한번. 저는 엘트 F4. 학원 가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는 방향 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고 뭔가 잘못했을 때 뒤로 빠져야 될 때는 뒤로 빠지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방향 키가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쭉 가고 싶습니다. 혹시 복사가 뭔지 아십니까? 복사 F, F. F? 아, 이거 컨트롤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하나 더 누르세요. 하나 컨트롤하고 뭘 더 누를까요? 복사, 복사. 영어로 복사. 복사니까 제록스. 아니에요? 캐논. 컨트롤 V. 맞대? 아닌데요. 컨트롤 V 아니에요? 네. 컨트롤 C. 아, 컨트롤 C. 아, 컨트롤 C구나. 그러면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컨트롤 S예요. 이거 뭡니까? 저장하기. 네. 그 작업하다가 작업하는 거 안 날리려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누르는 단축. 아, 컨트롤 S. 네. 근데 그 저장하기. 인생으로 비교해도 저장하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순간순간을 저는 사진 찍어두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해서요. 네, 순간순간 이렇게 뭐 기억해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냥 저는 컨트롤 S가 저장이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설레이네요. 뭔가를 저장한다는 거. 자기야, 네. 컨트롤 S가 저장인 거 알았어요? 막 서비스인 줄 알았어. 네. 저는 여기입니다. 뭐죠? FNC. 제 소속사. 저는 FNC. 아, 예, 예. 네, 저는 지금 소속사거든요. 아, FNC. 저는 여기 A하고 9입니다. A9입니다. 아, 9이시군요. 네. 혹시 좀 용래 씨는 일이 주는 기쁨과 슬픔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게임 유저들이 그 업데이트를 되게 좋아했을 때요. 막 그 커뮤니티에도 막 이런 업데이트를 해줬다니 그런 막 칭찬이 달렸을 때. 뭐 우리랑 똑같군요. 네네. 방송이 나간 네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 그렇죠, 좋았다. 그렇죠. 네. 그 댓글 중에서도 또 내가 만든 거를 꼭 집어서 칭찬해줄 때. 그러면 제일 좋죠. 옆에 얘기는 못하겠는데 왜냐면 옆 사람. 아, 그렇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프로그램이 재밌다지만 그 안에서 네. 아기자기 때문에 봐요라든가 그런 얘기 나오면 집에서 그냥 막 우와. 아, 그런 것만 보나 봐요. 어떤 거요? 네. 아니 그러면 좀 일이 주는 슬픔이라고 할까요? 네. 슬픔은 살면서는 뭐 슬픈 얘기이긴 한데 아버지 임종 때 아버지가 그 부산에 계실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그때는 위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걸 못 뵌 거 주말에 이제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주말에 부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주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며칠을 마지막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되게 마지막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공부 잘해라 했어요. 공부 잘해라. 직장인인데. 저도 아버지랑 똑같게 암에 한번 걸렸었어요. 저는 좀 빨리 발견을 해서 저는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버지 말기에 발견해서 뭐 손을 써볼 수 없었고 저는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혹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병을 발견했을 때가 한 6년쯤 게임이 만들고 게임이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기에 저는 딱 병원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지 제일 개인적으로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 되게 고생해서 그 뭐지 유저들이 막 재미있게 플레이하던 시기에 저는 병원에 누워 있어서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거의 뭐 6개월도 안 돼서 거의 회사 다시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려요. 진짜요? 유퀴즈? 네. 네. 아, 좋아요. 자, 하나를 키워드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 속 동물. 아, 전설 속 네. 전설 속 동물. 좋습니다. 네. 원 플러스 원 기부네요. 원 플러스 원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맞추면 타시고 또 100만 원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직 그 말로 좋은. 네. 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이것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는 건데요.
이는 2013년 미국의 여성 벤처 투자자가 상장하지도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이것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했는데요. 전설 속 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골랐는데 오늘 회식합니다. 유니콘. 유니콘. 자, 만약에 정답이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아, 혹시 기부는 어디다가 만약에 타시면? 기부요? 뭐 어린이 관련된 데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관련된 소아암 이쪽. 좋습니다. 자, 만약에 유니콘 맞으면 정답 100만 원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유니콘 정답! 와, 확실히. 자, 100만 원 상금을 드립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기뻐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저희가 틀어드리거든요. 네. 저 청아 노래 롤러코스터 좋아하는. 롤러코스터. 왜 그 노래 선택했어요? 인생하고 비슷하잖아요. 바다를 치고 올라간다. 그걸 경험해봤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영훈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